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. 저번 달에 저희 엄마 생신이었습니다.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 생신상을 차리라고 여동생이 아내를 들들 볶아댔대요. 제가 외식하자고는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내가 반차 쓰고 엄마 집에 가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. 뒷정리는 저도 나름 도와주긴 했는데 저는 익숙치가 않아서 거의 아내가 다 했습니다.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. 도대체 당신은 중간에서 중재라는 걸 못하냐고. 요즘 회사에서 일 때문에 눈치 보여서 반차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4시간 동안 혼자서 장 보고 음식 준비하는데 저희 엄마랑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대요. 제가 미안하다고 달래주긴 했습니다.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제가 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. 그런데 문제는 이번 달에 장모님 생신이 다가오는데 저한테 본인 엄마 생신상을 차려달라고 합니다. 제가 그런 걸 해본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앞으로 명절에 저희 집에 안 간다고 합니다. 제가 장모님 생신상을 차린다는 건 아내도 저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. 아내의 고집이란 것도 알고요.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저희 집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. 와이프 없이 저 혼자 명절에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?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.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